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좀 후두염이 와서 목이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잘 오늘은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저는 특별히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꿈을 꾸게 하셨고 그러나 그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됩니다. 꿈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당하고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꿈꾸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방문할 때 형들이 이 요셉, 꿈쟁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보여주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라고 형제들이 의견을 일치를 봅니다. 때로는 사람의 미움과 시기가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한 형들의 음모를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피신하도록 요셉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형들에게 가는데 그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어떤 사인도 주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가도록 요셉을 내버려 두십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를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죽음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는 형들에 의해서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는 구덩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무덤입니다. 무덤. 그러니까 이제 죽여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무덤이 우리나라 같은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죠. 동굴이나 이런 데 갖다 집어넣고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확 돌을 갖다 메꿔놓으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었고 그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죽음의 공포와 싸웠을까요? 야,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또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그 속에서 요셉이 외로웠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는 것 같으나 너무 무력한 구원자를 보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요셉을 구원하러 구원자를 보내시려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형제들의 의견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야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의견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한 형제를 보내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 의견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죽이는 것보다 그를 파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니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요셉을 그런 죽음의 위기로 확 건져내고 보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앞으로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하면은 요셉이 얼마나 더 그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속해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자신을 팔리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 상인들이 말이 상인이지 사실은 노예 상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물부를 가리지 않고 사람도 돈으로 보이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아이들이 돈이 보이더라. 돈으로 보이더라. 이 노예상들은 그야말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얼마 받을 수 있나 이 돈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고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노예를 보는 순간 요셉을 보는 순간 아하 이거 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노예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상에게 팔리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힘든 삶이죠. 희망이 없는 삶이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저에게 하소연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거냐? 그냥 마지못해서 견디는 거지. 지금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그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 상에게 팔려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방치해 둡니다. 요셉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참 요셉은 참 성공했다. 그 면만을 우리가 결론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여러분 요셉의 삶을 추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100번도 수백 번 수만 번도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고난당하고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요셉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은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매달리며 공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발버둥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본 사람들은 오늘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적어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은 도울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합니까?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상인들에게 줄에 묶여 이끌려서 바로의 신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림과 상인들의 이끌림은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철저히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얼마나 심한 좌절감에 시달렸을까요? 하루아침에 그 사랑받고 귀여움받던 그 막내 아들의 자리에서 이제는 종으로 전락해버린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혹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했는데 오늘 되어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그러한 삶 속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살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러다가 그랬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일인데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이런 상황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죠.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또한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적응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도 요셉은 의연하게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작은 도움만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한 천만 원만 저에게 주세요 하고 그날 제가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좋은 꿈 같아서 꿈을 꾸고 그때 전도사 초기 시절인데 그 스포츠 복권이라고 그때 이제 팔았어요. 그걸 다 사가지고 기도를 세게 하고 복권을 싹 긁었어요. 당첨됐습니다. 할렐루야. 5만 원짜리. 저에겐 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5만 원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 원망스럽더라고요. 큰 도움은 주시지 않는데 나에겐 정작 큰 도움이 필요한데 작은 도움만 주시는 도움 같지 않은 도움만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면 요셉이 왜 팔리움을 당하고 요셉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면 왜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왜 종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얄밉게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복금 맞게 하고는 좀 그래도 막 위하는 척하는 하나님이 얄밉습니다. 무엇이 형통이란 말입니까? 겨우 종으로 팔려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게 요셉이 남의 일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여러분의 일 같으면 이게 화가 납니다. 이쯤 되면. 그리고 어느 정도 요셉이 종의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참 탐스럽거든요. 아마 태양간사처럼 갓바도 쫙 나오고 거기에 들어 참 멋지게 보이니까 유혹합니다. Come on, baby.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나하고 잠을 자자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종주제에 이 보디발은 애굽의 총애, 그 바로의 총애를 받던 장군입니다. 최측 장군. 그러면 그 권력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자주고 어떤 섹스 파트너가 돼주면서 그 인센티브를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안이 같으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하겠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져줘서. 대통령 영부인 비슷한 사람이 이번에 보니까 장쯔이 중국 배우가 정치인들하고 잠자리를 뭐 10번인가 해가지고 뭐 1200억인가 500억인가 벌었다는 소문,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잠자리 할 때마다 뭐 한 50억, 40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팔 잡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동침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때쯤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가 적어도 옥에 갇히는 일은 면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옥에 갇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상황에 철저히 외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한 1시간을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안 하고요. 땅바닥 치면서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너무 험상궂게 생겨갖고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아마 비슷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릴 적부터 제가 잠시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한 이후는 제가 줄곧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도와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경질 나요. 네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 될 거다.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좀. 좀 나서서 좀 뭐 위로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제발 가만히 있어라. 지금 요셉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더군다나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욕보였다는 죄목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는 일반인 수용소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그런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과 정치 수용소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정치 수용소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그 정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정치인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갇히게 되는 거죠. 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가망성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것이죠. 그곳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음장과 떡 맡은 관음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40장, 창세기 40장 1절에 보니까 애굽 왕에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음장과 술 맡은 관음장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그 왕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들이 독살을 많이 당했죠. 독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어떤 범죄 중에 하나, 일 가능성이 많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독살을 할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지만 그 아무튼 그 독살을 당하는 그러한 정황에까지 몰리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술 맡은 관음장과 떡 맡은 관음장이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갇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맡은 관음장과 떡 맡은 관음장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부르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술 맡은 관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혀졌는데 그것을 내가 짜서 내 손에 있던 그 바로의 잔에 부어서 바로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죠. 그것 세 송이는 3일을 말하는 거다. 3일 후에 네가 다시 복직하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요셉이 부탁하죠. 당신이 나가서 잘 되거든 나를 꼭 건져주세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기보다 그 술 맡은 관음장에게 부탁하는 요셉의 그 신앙이 좀 궁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순간에도 뭐 하시고 그냥 꺼내주시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요셉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게 하는가? 왜 그에게 궁색하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는가? 이것만 봐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 위에 있고 맨 윗강줄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머리에서 머리 위에 그 광줄에서 그것을 다 쪼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꿈 때문에 고생하고 꿈 그러면 지겨울 만도 한데 이쯤 되면 꿈이 싫어질 만도 한데 또 다시 요셉은 꿈에 엮이게 됩니다. 꿈의 습격을 받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 그 가스레인지 만드는 그 회사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이 가스레인지 보기도 싫다고. 그 가스레인지 안에 이렇게 불꽃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도금을 하거든요. 도금을 하는데 저도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봐서 알아요. 그걸 하는데 가스레인지 그냥 보기만 해도 자기는
진절머리가 난대요. 이쯤 되면 꿈 그리면 진절머리가 날만도 한데 요셉은 또 꿈에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꿈 해석대로 3일 후에 떡 맡은 관음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음장은 다시 복직이 됩니다. 아마 술 맡은 관음장이 나갈 때 요셉이 어떻겠어요? 기대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나가는구나. 내가 이제 또 새로운 내 억울함이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구나. 오늘이 그날일까? 내일이 그날일까? 기다리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음장이 나가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거 우리가 연속공으로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만 3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 만 2년.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그렇게 요셉은 또 잊혀져서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면 빨리 그를 쓰셔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 3년이 허송세월 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고 40에 그를 불러서는 한참 일할 40대에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 가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의 기억을 되돌려서 요셉을 기억나게 할 수는 없는가? 도대체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술 맡은 관음장을 의지하고 있는가? 도대체 요셉은 3년 동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텼을까? 시간이 흘러 그가 예상하고 그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날강에 서 있는데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그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을 박사 또 술객들 무당들 다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음장이 비로소 요셉을 까마득하게 3년 동안 잊어버리려고 있다가 그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주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주 세월이 느리고 더디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요셉의 삶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일곱 애굽 땅에 앞으로 일곱 해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는 일곱 해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비책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일 때 우리가 창고를 지어서 나머지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을 시대에 그 근동아시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요셉의 형제들까지.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애굽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요셉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후에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45장 5절 8절까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처럼 보여도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지요. 어제도 우리 금요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건 실패요.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당도했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그 죽음 속에서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신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말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십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돼.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 적어도 하나님께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애굽에 팔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은 삶의 정황에 처할 수도 있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갈 수도 있고 평소보다 뜨겁게 10배나 뜨겁게 다룬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단면만 보지 말고 역사를 확장해 보십시오.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역사를 칼토막처럼 이렇게 딱 내서 요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 역사를 확장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평생 썩도록 하셨습니까? 형제들이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그렇게 무시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의 단면만을 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혹여 요셉처럼 곤란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는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영적 지구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만약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까지다 내 신앙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결정해버렸다면, 자기의 신앙의 한계를 자기가 결정해버렸다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계속되어지는 곤란한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력입니다. 신앙의 지구력, 믿음의 지구력,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힘차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1년, 2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한 번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크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은 영적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짜놓은 스토리와 하나님 짜놓은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해야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이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가? 아니 이쯤 되면 됐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대체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끝까지 믿어드렸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면 적어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때론 실패처럼 보이고 때론 실수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남윤환 목사님, 노 회장님 전번에 오셔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진짜 단돈 한 푼이 없는 그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려고 이제 사택을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꾸며놨는데 구청에서 나왔어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용지가 아니라 여기는 상가 용지로 놨기 때문에 여기 주거 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살려면 용도 변경을 해서 세금을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을 용도 변경을 하느라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돈도 없는데. 그래서 종교용지, 상가용지, 주거용지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든지 하나님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돈 없는 가운데 이렇게 선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좀 로또라도 맡겨주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몇백만 원 그 어려운 순간에 나가게 되는데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뉴타운이 건설되면서 오히려 그때 낸 한 500만 원이 5억 돈이 됐다는 겁니다. 보상을 받는데 세 가지 용도로 다 돼가지고 한 5억 정도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거 목사님이 그때 힘들게 해서 힘들게 대출 받아서 힘들게 이거 했으니까 헌금이라고 하지만 이 돈 목사님 가지십시오. 그래서 5억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남들의 이야기는 안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기 인천에다가 48평짜리 돈 보태가지고 일평생 큰 집을 샀어요. 배집사님 봤죠? 이렇게 제가 가서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